야, 그래서 오늘 호동이 오늘 온다고 이거 아이고. 저 전복 김치도 이거 다 했는데 이거 전복 김치도 이거 다 했는데 이거 아이고. 아, 어머니! 와, 사고다, 사고, 사고. 안 돼. 이건 딱 그 막 밑에만, 바지만 닦아야 돼. 언니, 어머니 지금 방송 분량 만들려고 일부러 실수하신 거죠? 그죠, 어머니? 꼭 이뤄내야 되겠네, 금방 그거. 어머니, 우리 TV가 어디, 뭐라고요? 얼리브! 어? 한 번 내가 지적 당했는데 두 번 안 당하지, 얼리브. 어머니, 밀가루는, 밀가루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드시려고 해? 물김, 전. 근데, 네. 우리, 호동이도 네. 요리 프로 이런 거 많이 공부했는데 네, 네, 네. 잘하시대. 김으로 전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진짜 좀 기하합니다. 섬이니까 섬요. 김 물김으로 해놓으면 맛있어. 얼마나 볶아요? 부숴봐요. 더. 이상 무사하지 말고. 몸뚱이 간단하게 또 겁도 많네. 더 부숴. 몸이 두근하게 푹푹 부숴. 자. 으따 참말로. 됐어. 야, 근데 어머니 진짜 이거는 김으로 전을 하는 거 좀 신기하게 신기하다. 맛있다. 맛있어. 이거. 자. 손 뜨겁다니까, 언니. 아니, 괜찮네. 요거로. 자, 그렇게 해요. 이렇게? 예, 호동이도 해봐. 눌러, 이렇게. 응, 그렇게 눌러야지. 나 이거는 필요 없겠다, 야. 예, 이제 빼됩니다. 와, 맛있겠네. 이거 어떤 맛일까? 어떤 맛일까? 갯맛이지, 갯맛. 바다의 맛. 그것도 몰라. 소음으로 돌아다니는 건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그 제작진이 와서 호동이 뭐 말할 때마다 화내라고 그렇게. 안 했어. 나 그런 말 할 사람도 없어, 내가. 잘해주라고만 하던지. 호동이 선생님 오면 좀 잘 좀 해주세요, 그 말만. 그런데 지금 화낸 얼굴 하니까 호동 선생님 말씀하신 거야. 원래 그렇고 액세서리 크다니까. 한번 떨립니다. 예, 네, 떨려. 떨려? 아악! 오! 최고!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호동이가 솜씨가 있다니까. 아, 맞아. 내가 섬으로 돌아다니겠지, 알아봤어.